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9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 일정일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전날인 2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도 갔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 일정인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상이 중국이 개최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 대표단 3명도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파견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놓고 고심해왔습니다. 열병식이 중국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인 만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거리를 더욱 좁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발표해 미국과의 균형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박 대통령은 열병식 참석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 대통령 취임 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